애기들은 서울가 있고 제 고향은 우리 대한민국 끝털이 전라남도입니다. 전라남도 어디요? 전라남도 장성군 남명입니다. 그 홍길동 출생한 뒤 고향에 찾아와도 그립던 고향은 아니려나 두개 마피는 언덕에 누워 불필이 마저 불던 옛 동우야 흰 걸음 좀 달세요 그려보는 정원의 전동산 박달재를 울고 연뜬 우리니만 무랑나 저고리가 구준비에 젖는구려 왕건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이렇게 목이 메어 울었답니다. 우리 어르신 지금 20일 가량 여기서 맨 앞에서 이렇게 박사님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하시고 내려가시면 좋겠어요. 네. 솔직한 말로 우리 박사님한테 좋은 교육을 받았는 뒤그 안에는 그나마 좀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. 뻘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또 한번 어디 타고 가보면 오늘은 가서 무슨 한마디라도 머릿속에 담고 와야겠다 하고 정신 차려보니만 잠이 펄펄 와버려요. 가나마나.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와갖고 이 박사님 말씀을 처음에는 좀 나도 왔다 갔다 했어. 그래갖고 들을수록 조금 영감이 오더란 말입니다. 예. 네. 그래갖고 한 지금은 한 80%는 왔습니다, 영감이. 이제 여러분들도 제 말씀 알아듣겠습니다. 보면은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요. 근데 영감을 찾아갖고 진심으로 믿어봅시다. 우리 아버님은 1등이십니다. 예, 1등이에요, 1등. 와, 말씀도 잘 듣고 늘제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우리 213기 1등 만장일치입니까? 예, 감사합니다. 네.